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서울경제TV 신기원 멘트입니다. 오늘도 12월 마지막 거래, 그리고 2015년도도 마지막 거래일인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종목세일즈를 통해서 많은 종목군들 말씀드렸는데, 그에 따른 자세한 AS도 함께 곁들여 드릴 테니까, 20분 동안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고 오늘 방송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도 역시나 거래소는 하락세, 코스닥은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대, 어제장 비해서는 조금 상승 탄력도가 둔화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급등에 대한 추세, 그리고 배당락에 따른 오히려 수혜 종목과 업종군들이 코스닥으로 몰리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수급 부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시점 이도저도 아닌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외국인과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좀 다른 양방성에 대한 움직임 나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도 압력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인데, 수급 관련된 부분 체크해드리면 기관이 현재 2,600억 원대의 매도 우위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의 2,000억 원 매도 우위가 시장이 좀 하락의 이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장초만 좀 사주는 모습 보였지만은 역시나 매도 전환되는 모습 보이면서 수급 부재에 대한 외국인 우려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주식을 좀 많이 사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장이 상당히 좀 많이 예정되어 있어도 불구하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좀 꾸준하게 매입해주고 있다. 아무래도 1월 효과와 관련된 기대감을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 해드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 주체에 대한 중심이 없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자금 유입도가 들어왔지만은 어제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유입에 대한 속도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지고 있다라는 거, 수급 상당히 이대로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도 코스피 시장 2000포인트 회복과 그에 따른 대체 상승을 논하기에는 좀 부담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 기관 수급이라든가 외국인들의 귀환 등이 얼마만큼 빠르게 그리고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와 관련된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700포인트 뭐 내년 초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여파라고 한다면은 가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가는 장세, 즉 차별화 움직임이 심화된다라고 한다면 소외되는 종목군들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어제장은 바이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뭐 IT라든가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업종, 여러 종목군들이 좀 건전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지만이 코스닥 다시 한번 올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700포인트 회복 이후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전략들을 수급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장세에 대한 전망은 내년도 좀 더 밝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징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주 중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언급될 수가 있는데, 코스닥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업종군들, 위메이드라든가 그리고 현재 시점 뭐 크루세텍 그리고 워닝 IPS 같은 종목군들이 5%에서 1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은 신작 게임 관련 기대감이 예전만큼 작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시 한번 좀 외형 성장이라든가 질적 성장 관련된 부분이 내년도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IT 큰 변화에 대한 틀이
형성될 것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뭐 아몰레드라든가 혹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업체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 산업, 융합 산업에 있어서의 성장 기대감은 섹터별로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얼마든지 관련된 업종 내에서도 유능한 종목군들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황 전략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언제든지 우리가 수익을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많이 산재했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황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12월 한 달 동안 저희 관련된 종목군들 말씀드렸던 수익률 현황부터 먼저 점검해 보고 오겠습니다. 예, 12월 2일 관심 종목 설정했던 한솔테크닉스는 현재 1.6%대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솔 하나케미칼이 2.6% 수익 그리고 DH 테크놀로지가 23.1%의 수익률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두 종목 아미코젠과 MC넥스는 각각 11% 그리고 6.3%대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 방송 12월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한 달 동안의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 분명한 것은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였고 또 시장이 급등 흐름 보일 때 동반적으로 같은 급등 흐름을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는 종목 쪽에 대한 포트 구성이 됐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건데 무엇보다도 뭐 종목의 수익률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 불안할 때 얼마만큼 불안감을 인내할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가 구성되었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코스닥의 지수 흐름과 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좀 비교해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수익률뿐만이 아니고 안정성 관련된 부분도 겸비가 되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건데 한 종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매주 좀 약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명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한솔테크닉스의 횡보는 결코 주가 하락 반전의 신호는 아니다라는 거 내년도 성장에 대한 가치만 다시 한번 부각되어주고 또 연말이라기 때문에 약간 수급 관련된 부분이 부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더 올라갈 만한 그런 수급에 대한 힘이 들어오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약간 쉬어가는 횡보 움직임 하지만 추세는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5월 만약에 1월 효과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한솔테크닉스의 중심력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기 때문에 조금은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힘을 비축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 좀 맞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전략에 대한 부분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합니다. 뭐 수익률 관련된 부분은 플러스지만은 거의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솔테크닉스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련된 섹터 종목군들 최근에 대세 상승에 대한 기조에서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솔테크닉스가 간다라고 한다면 하나케미칼도 동반적으로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같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업종으로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솔테크닉스가 가든 하나케미칼가 가든 어느 한 종목만 만약에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연쇄적으로 같은 상승 기조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실적 추이 관련된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2016년도 실적 추이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거나 시장 여파에 대한 불안 요인이 커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종목에 대한 지지라인 형성은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만약에 뒤늦게 보셔갖고 사지 못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종목군들 2016년도 적은 비중이라도 꼭 내 계좌의 주식 포트에 담으셔야 되는 대형주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중형주 중심으로 해서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DA 테크놀로지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종목인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관련 업계 내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그에 따른 수주 증가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잘 기업을 모른다라고 해서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겠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의 가격 매력적인 것은 2015년도 중소형주에 있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몇 안 되는 종목, 즉 테마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 종목의 상승률이 상위 탑클래스에 드는 그런 상승률을 기록했던 만큼 1년 전에는 이 종목을 몰랐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종목을 아는 사람은 많아졌다. 그만큼 큰 자금 그리고 많은
투자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DA 테크놀로지 내년도 의미 있는 수급 개선과 관련된 얘기들 조금 더 올해 10월 달에 나왔던 거래량에 대한 급증 흐름 속에서 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만약에 이 거래량보다 좀 더 큰 폭의 거래량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더 가파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사주든 뭐 외국인이 사주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만 증가세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이슈 주목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으로 사실 모든 종목으로 수익을 골고루 내기는 힘든 것이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한두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 때 큰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 저희 포트 같은 경우에는 DA 테크놀로지가 그 계좌 수익률 전체를 올려줄 수 있는 유망한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역시나 홀딩 전략에 대한 부분 꾸준하게 지속이 되면서 수익률도 복리 효과가 나와야지만이 내 계좌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미코젠입니다. 뭐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약간은 주가 흐름에 있어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였지만 한번 튀어 올라가는 힘만 나와줬을 때는 그 힘에 대한 강도 지속력이 어제와 오늘 이어졌다라는 점 미뤄봤을 때 앞으로 그리고 내년도 초 같은 경우에도 아미코젠의 상승 탄력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요 증가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할 수 있겠고 우리 실생활과 좀 밀접한 연관성이 높은 기업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은 투자 홀딩에 대한 이유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엠시넥스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좀 점검해 드리면은 IT 업계에 있어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카메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 증가 기대감은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세 흐름에 맞는 그런 투자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그 가운데 MCNX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갖고 가셔야 될 몇 안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든 내년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한다면은 휴장이 많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홀딩 전략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말씀드릴 종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뿐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장 종목에 대한 부분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일진 홀딩스입니다. 지주회사로서의 매력이 높아지는 기업인 만큼 관련된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 큰 그림에 있어서는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해 CJ라든가 GS 하나 같은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 분위기가 내년도는 중소형 지주사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중소형 지주사의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이 좀 당혹하는 데에 있는데 어느 정도 집중과 그리고 약간의 분배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아무래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조금 사업이 많이 부진하다라고 한다면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 지주회사보다 훨씬 더 양호할 수가 있겠고 돈이 되고 그리고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유연성 있게 관련된 업종에 대한 투자라든가 그리고 인력 보충이 조금은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개선 속도라든가 폭만 놓고 봤을 때는 중소형 지주회사 알짜 종목만 찾으면은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현재 도래가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중소형 지주회사 뭐 불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 관련된 수혜 종목군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대해 관련된 이슈들을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 지주회사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는데 그 여러 가지 종목 내에서도 왜 일진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일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이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일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사양산업 관련된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일진전기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꼭 일진전기가 아니더라도 현재는 전력 인프라 그리고 소재 부품, 건축, 조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방송, IT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역시나 일진 다이아몬드에 대한 실적 개선이 폭이 증가된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고,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려감이 좀 많았지만 그 우려감이 최근에 좀 완화되고 있는 기업군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알피니엄 메디컬 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자회사들, 특히나 의료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쪽에서의 실적 부진의 우려감이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은 개인적으로 의료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들로 만약에 언급된다라고 한다면은 일제히 홀딩스의 기업 가치도 상당히 다르게 평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현재 좀 더 알피니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초음파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강자를 현재 등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피니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GE라든가 그리고 필릭스 같은 약간 외형사, 해외 기업군 중심으로 해서의 기업 가치가 높은 종목군들과 현재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가치가 그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알피니온의 실적 관련된 부분이 빠르게 일진 홀딩스의 어느 정도 부합이 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 관련된 부분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만 봤을 때 뭐 2%, 4%대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나오면서 그렇게 높았던 기업은 아니다. 하지만은 올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적자 전환되는 그 시기도 있었지만은 예상치가 현재 9%의 영업이익률까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개선세가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개선폭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수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기관이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기관의 러브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외국의 수급까지도 동반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투자라든가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핵심적인 수급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수급주체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 특히나 중형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한 매수 움직임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흐름이 최근 들어서 한 5개월 정도는 약간 좀 횡보 움직임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횡보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현재 시점 완전히 턴 어라운드 되는 시점으로 좀 잡고 있는데, 12월 달 들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주가가 저점과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모습 보였는데, 12월 달 시장 대비 좀 아웃퍼폼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8월달 정도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아니지만은 12월달 들어서 조금씩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1월달 만약에 거래량이 폭발만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1월 효과에 따른 주가 상승 흐름, 지금 가격 대비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성, 그에 따른 기업 이미지 변화 요인을 작용한다라고 한다면은 12월 마지막 거래일 한 번쯤은 매수 타이밍으로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 제시해 드리면서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 가격적인 측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부분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설정한다라면은 15,000원 부분, 또 손절가 10,000원 제시해 드리는데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12,000원 정확하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사신다라고 한다면은 15,000원 부분까지 전 고점과 전종 고점을 뛰어넘는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거 한 번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장 특히나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대폭 양봉 형태로 전환되는 모습 보였는데 이 신호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 매수력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최고가가 17,750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 1분기 정도에 있어서는 이 관련된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온다라고 한다면 1월달에 아무래도 17,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5,000원대까지의 1차 목표가 설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심리적인 라인이 만약에 꺾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 좀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는 요인으로서 동반 하락하는 시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만 어느 정도 감내하신다라고 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2월달 힘든 시점에 있어서 종목 추천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내년도를 바라보는 종목에 있어서는 큰 부담은 없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면서,
좋은 종목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2016년도에도 더 좋은 종목 갖고 올 것에 대한 부분 약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김기현 멘트였고 감사드립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